안녕하세요. 안은정 미술입니다. 오늘은 개나리꽃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든 그림 그리기 전에 전체적인 크기를 먼저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심을 잡고 딱 이 선이다 싶으면 조금 진하게 눌러서 그려줍니다. 개나리꽃은 잎이 4개예요. 보드라운 잎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생각하며 스케치를 해줍니다. 그림 그리기 전에 전체적인 크기를 잡아둔 선을 보고 지금 조금씩 더 스케치를 선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방금 그렸던 동그라미 3개 저기 뾰족한 부분은 나중에 개나리 꽃잎이 지면 초록색 싱그러운 잎이 나올 부분이에요. 그리고 꽃이 피어있는 방향대로 꽃을 관찰해서 그려줍니다. 개나리 꽃잎은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해요. 그래서 꽃잎의 움직임과 형태를 조심조심 그려주면 좋아요. 네 개의 꽃잎이 앞으로 약간 나팔처럼 피어있는 모습으로 그려줍니다. 꽃의 개수는 홀수가 좋아요. 구도 잡기에도 좋고 다 그려놓고 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어우러집니다. 이번엔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간단한 디자인 형식의 꽃잎을 그려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보고 그리기에 좋은 그림이에요. 개나리꽃의 특징인 약간 길쭉하고 뾰족하게 꽃잎 4장을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곳은 끝부분은 나중에 잎이 나올 부분을 그렸습니다. 이제 색칠을 할 건데 색칠하기 전 개나리 수술의 노란색과 연두색 주황색으로 먼저 체크를 해주고 꽃잎을 색칠했습니다. 연필 색연필로 밝고 어둠의 자연스러움을 색칠해주고 앞에 있는 개나리 꽃을 더 진하게 색칠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꽃과 뒤에 있는 꽃의 밝고 어둠을 차이를 내주어서 공간감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뒤에 있는 색은 조금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앞에 있는 색이 훨씬 밝게 나올 수 있거든요. 나뭇가지도 연두색을 조금 사용해서 싱그러운 봄을 표현했고 황토색, 갈색, 고동색으로 입체감을 나타내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린 개나리꽃은 이렇게 색칠도 깔끔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봄에 노란 개나리꽃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은정 미술이었습니다.